아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 전망을 네. 어떻게 보시는지. 리얼미터가 한 5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사를 했을 때는 국민 10명 중 5명 가까이 불매운동에 현재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조사에는 10명 중에 6명 정도가 네. 참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전체 19세 이상 성인으로 따지면 2,700만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그 정도 수치를 유지를 해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쉽게 꺼지기는 힘들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매운동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남들이 거의 다 하는 분위기니까 아, 난 더 해야지 이렇게 막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분위기상. 네. 여론이 또 여론을 영향을 주는 것이고 네. 또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의 화근이 아베 총리가 일본이거든요. 그렇죠. 일본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도 이 여론은 지속된다거나 지속되고 확산이 되는 거죠. 뭐 여론조사는 앞으로도 또 하시겠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100%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네, 뭐 가능성이 좀 힘들죠. 99% 여론조사에서 100% 공산주의 없죠, 아니에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 이게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를 떠나서 여론은 100%가 되기 어려운 겁니다. 왜요, 왜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꼭 있어요. 그래서 네. 여론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수의 의견일지라도 소수의 의견이 있다는 것.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네. 여론조사의 의미죠. 국민조사, 여론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선택을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저희가 궁금하게 저희 세 명은 그래. 일단 저희의 의견이 빠져 있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네. 어떻게 이게 선출이 되고 이게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유권자 7월 말 기준으로 4,320만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19세 이상.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다 돌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국번에다가 0000부터 999까지 하면 만 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무작위로 다 생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안에 결본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걸러내고 응답자들한테 나갈 때도 다시 또 무작위로 계속 시스템이 계속 무작위로 배포가 되는 거예요. 아, 전화번호를 가지고 무작위로 선출이 돼서 그게 전화가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ARS예요? 전화조사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기계음이 표준화된 질문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가 있고 네네. 하나는 조사원이 직접 응답자들하고 사람 대 사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 면접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표본이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어렵기는 어려워요. 한데 지금도 어려워요. 쉽게 들어보시면 이런 거거든요. 얼마만큼 우리가 잘 썩느냐 어느 한쪽에 썩지 않고 표본을 꺼집어낸다면 이건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양현 선생님께서 네. 국을 끓이셨는데 네. 고깃덩이가 있는 데만 퍼서 우리 이지혜 씨에게 주면 그럼 큰일 나요. 아니 그러면 그렇죠. 서운하시잖아요. 서운하시죠. 굉장히 서운해요. 이건 정말 저는 진짜 뚜껑 열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휘휘 잘 저어서 어떤 부위에서 국을 떠더라도 누군가가 똑같은 공평한 배식이 되면 이게 네. 우리가 대표성 있는 여론조사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왜냐면 국을 전체를 안 먹어봐도 한 국자만 먹어도 아니, 그럼요. 한 국자 안 마셔도 한 숟갈만 마셔도 그래서 다 마셔야 맛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조사하지 않아도 1,000명만 잘 대표성 있게 뽑아내면 이게 대한민국 5,000만의 여론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